죄란 네. 이제부터 자네는 고등학교 선생이 되는 거야. 자네 인문 잠재 능력자를 발굴해서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잠재 능력자를 찾을 때 제일 객관적이 돼야 학생들은 객관적인 판단의 대상을 주관적인 개인적인 감정 판단력을 흐리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쓸데없는 감정은 버려 이 원칙 흔들리면 안 되네. 예 알겠습니다. 학생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직업이지. 내 이름은 최일환이다. 체육 담당이고 앞으로 너희들 다닐 것 같았다. 차렷 선생님께 경례. 반.